안녕하세요. 블렌더 공부하고 있는 초보자입니다. 블렌더 공부하다 보니까 기즈모를 이런 오브젝트의 어떤 모서리나 뭐 이런 엣지 부분에 요 중심되는 부분에 이런 데 쉽게 탁 옮겨가지고 이거를 뭐 회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케일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얘를 쉽게 탁탁 옮기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거 보면 이런 거를 꼼꼼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블렌더 자체 기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료 애드온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보 트랜스폼 2.0.1 가격은 $10.99입니다.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블렌더 마켓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블렌더 학습을 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트렐로라는 툴을 이용할 거고요. 참고로 이 블렌더는 2.90.1 버전입니다. 이 피보 트랜스폼이 아주 좋더라고요. 특히 초보자인 분들에게는 기가 막힌 툴이에요. 그리고 블렌더 가지고 이런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이런 툴을 이용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뛰어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여기서 구매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zip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에딧 눌러가지고 여기 프리퍼런스 눌러서 여기 인솔 누르고 아까 그 구매했던 파일이 있는 곳 있죠. zip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하면 됩니다. 피보 트랜스폼이라는 이런 탭이 하나 나와요. 요거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체적인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 세팅을 조금 할게요. 일단 필요 없는 것을 좀 끄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냥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있죠. 스냅 켜놓고 여기서부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다 켜주세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3D 커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옮겨보면 이렇게 탁 네, 보이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데 네, 이렇게 탁탁 되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스냅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3D 커서예요. 그러면 이 기즈모를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 기즈모가 이 3D 커서에 있는 쪽으로 탁 옮겨갑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모델링 하다 보면 이런 게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저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라서 이거 찾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이게 좀 좋긴 한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아까 그 유료 애드온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깔면은 이런 식으로 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박스를 이렇게 딱 선택하면은 이렇게 모서리마다 이렇게 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면 쇽 들어와요. 되게 편하죠? 와, 저 이거 보고 그래 내가 찾던 게 이거야 막 이래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 얼마나 편해요 이거. 야, 진짜 10.9달러로 이런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지모를 여기 옮기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탁 선택만 하면 되고, 여기도. 와,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 아,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다 보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되게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점들을 안 보이게 하려면 다시 누르면 돼요. 네. 되게 좋죠? 아, 저는 막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마지막입니다. 그 트렐로를 이용해가지고 그 블렌더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튜토리얼 뭐 다른 영상들 많이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렌더 가지고 모델링이나 뭘 하다 보면 이제 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영상에서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또 다시 보려고 해도 좀 그렇고 그것만 탁 찾아내면 되는데 또 찾는데 시간 걸리고 아우 뭐 그래서 좀 뭔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저만의 정리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박스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애드온 같은 것들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놓고 필요하면 이제 뭐 사서 쓰면 되죠 뭐. 그죠?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모니터 두 개 가지고 쓰면은 모델링 할 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큰 모니터에다가 크게 하나 띄워놓고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까먹더라도 여기만 들어서 쭉 보면 아 그렇지 이렇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 뭐 다른 영상 같은 거 볼 때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투자는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축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쓰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자주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 봐도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근데 그거 계속 써먹으면 이제 습관이 돼서 좋은데 한번 보고 넘어가 버리면 잊어버리니까 한번 보고 이제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편하죠. 그리고 이 트릴러가 좋은 게 예. 여기는 제가 캡처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판에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미러링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것도 애드온을 구입해서 그 기능을 이용한 방법인데 단축키가 이렇게 되고 예 네, 이렇게 쓰면 좋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뭐 잊어버릴 때도 있고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으면 이거 탁 누르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다 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한 꼭지씩 여러분들에게 토막 강의처럼 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채널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사전 찾는 것처럼 뭔가 모를 때 여기에서 그냥 쉽게 딱 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막 팁 같은 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 뭐죠? 이렇게 모델링은 전 과정을 녹화를 해서 네, 쫙 빨리 돌리면 쫙 가는 그런 과정에서 총 두 가지를 올리려고 해요. 해보니까 그냥 혼자 배우는 것보다도 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몇 번이라도 이렇게 연습해보게 되고 그 와중에 내가 실력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노력은 그만큼 들어가는 것 같죠. 그죠? 결과론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